예,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와 경제, 이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어젠다입니다. 예, 민주당 방중 의원단 예, 단장을 단장 임무를 맡았었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도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어떻게 조용히 좀 계신다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가령 나는 늘 야당의 대권 주자이라면 늘 송 의원을 그 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좀 조용히 계신다 이랬는데 이 방중 의원단 이끌고 또 이제 그 왕이 만나서 또 그 회담을 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 언론에서 일제히 주목을 하고 온 국민에게 지명도를 한참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사드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아마 공격도 많았을 테고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제가 오늘 반대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더라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소심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송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 이거 심의를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드가 그 배치된 것은 새로운 조약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 했지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이른바 소파에 의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헌법 60조에 따르면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에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은 어찌됐건 단순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예정한 그런 예. 부대가 아니라 글로벌 MD 체제에 포섭돼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기 때문에 군사적 주권에 심대한 제약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MD 플랜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지만 MDA라고 있습니다. 미사일, 예, 미사일 디펜스 예. 에이전시라 해서 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라는 것이 딱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사실 탱크를 갖다 놓고 포를 안 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이제 아, 그건 미국 입장에서 만든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그랜딩 구소를 중심으로 한에서 만든 이제 기본 플랜이었거든요. 네, 이 MDA라는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어떻든 지금 외관적으로는 이 미국이 소파에서 들려오는 미군의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이 미국이 결정한 미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이 체결할 조약도 아닐 뿐 아니라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하면 비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그 비준에 동의를 해야만 할 텐데 이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이고요. 일부 의견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토에 남의 나라 군대 그것도 새로운 무기 체계 또 그것이 북한만을 겨냥하지 않는 글로벌 MD 체제 무기가 들어오는데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건 정확히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부지를 제공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예.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 1000억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이 사드 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게 정말 많아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도 공부를 해보면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드에 반대하는 분들이 예. 사드의 그 위험성에 관해서 특히 네. 인체 유해를 비롯한 사드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인체 위험성 보다도요. 예. 핵심이 북핵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이제 북핵 맞는데도 제한적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문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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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무기의 효용성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비용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그 일부 운용에 그 뭐 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또 추가로 계속 들겠죠. 예, 근데 사드 두 발이 일기조인데 거의 한 23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에 한 110억 정도가 치는 예, 그런 고가의 무기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용 부담을 아마 앞으로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든다고 해서 전부 다 국회 심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좀 아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 14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학자에 따라서는 적게는 10조 많게는 뭐 30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럼 비용 드는 걸 국회 그 동의 전혀 받지 않고 14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도 비준 동의를 거절했어요 그때 야당에서. 국회 저희들은 비준 논의를 예. 받아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도 더 확실히 했어야 됐다. 국회에서 별로 예. 소극적이었다고 예. 사실. 그럼 저도 그 동의 받았으면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를 그리고 하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야 됐다.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예. 우리 헌법 전문이나 예.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바로 평화 통일의 사명, 헌법적 사명인 것이고.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통시행이라고 어찌됐건 이제 14선언과 6.29 선언은 유엔 예. 결의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 유엔이 지지해 준 결의 아닙니다. 예. 어쨌든 14합의는 대통령이 통시행이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회 동의를 예. 받아서도 문제 없이 그때는 됐죠. 예. 그러면 그 앞에 6.15 선언 또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그 뭐 저도 예. 저는 국회 통일을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6.15 선언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와 예, 남북연합 이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 연방제 수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역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도 그 이 계속해서 그건 우리 국가 원수가 사인을 한 것이니까 인정해야만 한다. 이제 이 주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국회에서 역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다 환영을 표했고 예. 6.29 선언 때 모든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찬성을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붙였더라도 거의 압도적으로 통과됐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예. 국회 동의도 그때 분명히 됐을 거고요. 예, 제가 그래서 고 김대중 지금 이 사안은 예. 이 사안은 사드 문제는 외국의 군대가 주도한 문제와 다른 것이죠. 남북 통일 문제는 우리 헌법적 소명이고 예. 고도의 통치. 통치행위와는 다른 문제인데 이걸 이 박 대통령이 그 졸속적으로 처리를 했고 예, 국회의 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민이 동의를 예, 결과적으로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미로 선생님, 예. 저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예. 정호성과 최순실의 관계 뭐, 1000회 이상 메시지와 통화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과연 저게 정상적인 내각과 보좌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인가, 사드 배치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그 하자가 있다고 예, 보는 의사결정 수단을 정확히 그 프로세스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비선실세가 작동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력이 사용하면서 예,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작년 6월 30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만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강력히 사드 항의를 했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사드 배치. 그렇죠. 7월 4일 날 한빈구 예. 장관이 국회 와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7월 8일 날 결정을 한 걸 예. 보면 한민구 장관 소외되고 윤병세 장관도 소외된 예. 것 같고 김관진 실장과 최순실과 무슨 같이 예. 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로키드 마틴이나 린다 김과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드가 고물딱지예요. 고물딱지. 생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이번에 사드 들려오는 것이 과함에 있는 걸 갖고 오느냐 미국에서 새로 생산한 걸 갖고 오느냐 하는 새로 것은, 생산도 예산도 예.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비밀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뭐 생산하는 걸 갖고 온다 또 일부에서는 과함에 배치된 걸 뭐 옮긴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니까 저도 그 네.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 그 가시게 된 건 이 사전 협의를 그 해줄 텐데 중국에서 원래 그 좀 부탁이 온 겁니까? 이쪽에서 가겠다고 문제 통보를 한 겁니까? 원래 사드 결정을 하기로 된 7월 8일 날 전 7월 7일 날 저녁을 제가 추궁 중국 대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작년 7월 7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요. 예. 국회의원 네 명이랑 같이 보기로 한 건데. 예. 이상하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원래 그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 송 의원님께서는 중국통
네. 거의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중국통이죠. 또 중국에서 얼마 계셨습니까? 그 공부하신다고. 1년 있었습니다. 칭화대학에서 1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칭화대학, 그래 한자로 쓰면 청화대학교인데 네네. 그 중국에서는 최고 가는 그 최고 레벨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거 특히 이공계통으로서는. 시진핑 모교죠. 예, 예, 그렇죠. 예, 시진핑의 예. 모교로도 더 유명하고,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하셨으면 중국통은 맞네요. 예, 그걸 미리 전제로 좀 해야만 아마 예. 시청자들이 좀 예.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추궁 대사가 이제 소환되고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의사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추궁 대사가 한번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인천 광역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천이 중국과 교역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요커들이 가장 또 우리 인천 공항을 예. 통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뭐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천 국제공항 그 면세점을 한번 둘러봤더니 예. 면세점에서 1년에 판매된 매출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예. 그 중에 30%가 중국 이 인들이 하는 건데 지금 8%로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이걸 풀어달라. 특히 이번에 LG SDS 배터리 보조금 철폐는 정말 예.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포스코 그 리듐 전 예. 그것도 지금 같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연쇄적으로 네. 되겠죠. 그래서 예. 이걸 풀어야겠다. 뭐 신사임당을 비롯한 이런 이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그 활동도 다 제한되고 있어서. 그게 한한령이고 또 지침자들을 위해서 짧게 또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배터리 문제는 가령 중국 버스 같은 데 전기차 버스에 그렇습니다. 납품을 하면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 한국 배터리, LG 배터리, 이 삼성 SDS, 예. 삼성 SDS 배터리 이거 납품하는 거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러니까 중국에서 그 판매로를 사실상 막아버린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 시장이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 여기서 배제되면 앞으로 다른 곳에 대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자는 뭐 중국에 대한 지금 우리가 무역량 의존도가 25%인데 이것을 좀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라 그러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막강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산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관계를 저렇게 어리석게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게 이해가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중국 요청에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났는데 왕이 부장이 사실 올해 첫 외교 활동으로 저희들을 이제 하고 같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 신문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도 다급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4대 외교다, 굴종 외교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한중 관계가 좋냐,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이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근데 왕이 만나서 뭘 얻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입장을. 왜 한중 관계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한한영, 금한영 좀 심한 것 아니냐. 이걸 좀 뭔가를 좀 예. 풀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그들 입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뭔가 제가 거기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드를 처리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죠. 왕이가 한 얘기는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을 존중한다.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천천히 다음 정부에서 뭐 논의해도 될 것 같다. 아마 이 수준인 다음 정부란 표현은 아니고 다음 정부는 아니었고요. 네, 시간을 가지고 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겠다. 이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정부를 떠나서 저는 국회 예. 비준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아, 다음 정부도 쉽지 않다고 예, 봅니다. 송 의원님 뜻은 네. 이거 국회에서 무조건 논의해야 된다. 이 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되고. 그럼 뭐 국회에서는 야당이 지금 다수니까 그 사드 배치 못하겠다. 철회해라.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은 찬성하는 분이고 우리 당내에도 여러 가지 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 뭐 우리는 워낙 당론 투표들을 하니까 아닙니다. 근데 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예.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드를 왜 배치합니까? 사실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고점은 이제 효용성 문제인데요. 효용성을 예. 떠나서 북핵 문제 해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화 협상으로 해결할 것인지 하나는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것인지. 이제 대화 협상 문제는 다음에 이제 송현님 나오셔가지고 또 그래요? 말씀해 주시고. 어찌됐건 이 효용성 문제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제적 공조로 필요한데 중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보여지고 예. 효용성 문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완전 된지도 불확실합니다.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예. 로켓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이 발사대에 이 발사 추진체에 얹을 정도의 기술이 됐는지가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황이고. 노동 미사일이 1,300기가 있는데 거기에 550km까지 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소형화되는지는 불확실하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가 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SLBM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만약에 예, 남해로 예. 쏘게 되면 은 예.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고도 이 아니겠어요? 가장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예. 스커드 B3는 뭐 패트리어트 3로 막는다 치더라도 노동 미사일 1,300기거든요. 네. 그럼 그게 무수단위 쪽에서 그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였지 않습니까? 네. 뭐 옛날에는 뭐 11분 걸린다는 이랬는데 사실은 한 8분 내외 뭐 한 8분 40초에서 7분 한 30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수단에서 쏘았을 때 우리에게 그 날아오는 시간이 네.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가령 서울에 있는 것을 서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는 것은 사실 그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원 원주 라인 밑으로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면 막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북이 공격을 하면 수도권을 공격하지 뭘 경북 성주 참외 부수려고 공격하겠어요? 아니 어떻더라도 어찌됐건 이게 국토 일부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 그거 일부 막겠다고 이 수많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과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될 정도의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 노동미사일에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두 손을 놔요? 만나가지고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형 MD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한국형 MD 개발 계획이 돼 있고 SML, SM SML 뭐냐 예. 중간하고 이 장거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한국형 MD 체제를 만들어야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하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지 사드 배치돼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드는 한국형 그 방어 체제, 한국형 미사일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 가야죠. 그 전시 작전권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예컨대 그 많은 그 국방과학자들이 스커드 BC 정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역시 노동 미사일은 그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파국 상태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벌어지면 이겨야죠. 아니, 사전에 예. 방지를 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전에 통제를 해내고 북은 공격하는 순간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예. 지금까지 북한을 경제적 압박을 한다고 그러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걔들이 핵 개발을 중단했습니까?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습니까? 우리 핵실험을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네 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지금 6회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ICBM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륙간 탄도탄이 만들어지게 되면 군사적 옵션을 할 거냐, 대화로 타협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사드 배치가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잖아요. 뭐 며칠 뒤에 취임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트위터를 매일 보고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쓴 책 크리플드 아메리카 읽어보셨어요? 예. 불구하다 미국 보면은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협상 전략은 불예측성이라고 자기가 써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진핑어도 한 대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중국 원칙 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따라서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데 왜 미리미리 이것을 우리의 패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어리석은 무능한 외교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네? 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시각이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예. 지금 저는 트럼프와 푸틴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번에 틸러슨 예. 국무장관 제가 청문회를 봤더니 틸러슨도 오랜 엑슨모빌을 하면서 푸틴과의 친교를 맺어와서 푸틴을 절대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푸틴의 고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무장관도 그렇죠. 대통령도 다 푸틴과 거의 친구 같은 사이인데 이 푸틴이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틸러슨 같은 경우는요. 이 과정에서 강경파입니다.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국제 외교라는 것은 만약에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연기를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체면입니까, 이 대한민국. 근데 그게 푸틴과 이제 협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이 사드 문제가 예. 동북아의 군사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러시아 팀원인 대사도 만나보고 추공 대사도 만나보니까 러시아 대사는 아예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이 지점을 자기들의 ICBM에 좌표로 집어넣어서 공격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사드 배치가 예. 우리 안보에 오히려 위협적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당연히 위협되죠. 예, 이제 그 반대쪽인 우리 진영에서는 뭐 우리 진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예, 북한의 그 노동 미사일 같은 이제 그 핵 공격 혹은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사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제 입장인데. 예, 사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2017년 저도 국방 문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 변호사님, 2017년도 예. 미국 국방 예산이요. 사드 관련 예산이 3억 6,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예. 그 합하면 약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사드 한 개 총 한 포대가 아시죠? 6개 예, 발사대 예, 8개 예. 48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한 미사일 한 개 한 120억쯤 됩니다. 예. 합해 가지고 1조가 넘은데. 예, 1달러 1,100 1조가 넘은데 70원이죠. 그러니까 1조가 뭐, 넘은데 60억 이런 되겠네요. 아까 6천억 정도밖에 예.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사드 관련 예. 예산이. 그러니까 새로 사드를 개발할 생각이 없고 있는 텍사스에 있는 거나 괌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가져와서 운영 예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 그 MBA 그 해군 중장이 나와 가지고 예.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거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유지한 비용이라고 이 예산안을 상원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드가 제대로 될 여섯 개 포대가 예. 올 가능성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드를 이미 개발 안 합니다, 이제. 애들은 지금 사드 2.0과 사드 2R을 지금 개발하려고 로키드 마틴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물딱지 그동안 개발한 비용 뽑아내려고 예. 우리나라한테 갖다 떠안기는 꼴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비용이 안 든다고 말하지만 일단 부지 비용 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 부담이 지금 약 우리가 2조 원 정도에서 한 9,400억 정도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담 비용 중에 유용해서 전용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 입장이 그러니까 롯데도 지금 좀 망설인 것 같아요. 계약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지금 사드 배치 정확히 했던 겁니까? 저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직접 만나뵙지 않아서. 말씀드린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 대표 입장은 예, 국회 비준 심의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아닙니다. 국회에서 심의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 이 제가 그 시간상 한 몇 가지만 좀 단답형으로 네. 묻겠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저 이 뭐 전체적 정권이 네. 그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해서 그 순화되고 그리고 좀 문도 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 예. 어떤 과정이냐면 국제적 공조로 우리가 유엔 결의안 2272321이 지금 예. 집행이 돼서 중국, 러시아도 협력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압박에 가면 저는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이 대통령 하시겠다 오셨는데 이런 외교적 역량을 아시는 분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직접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키신저나 겐셰 같은 그런 진짜 그런 사람들 기름장어라 그랬는데 그런 기름장어 역할을 진짜 해야지 이거는 기름장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나눠 보니까 제가 정말 앵커가 아니고 반대편에 앉아서 좀 진지하게 서로 소주 잔으로도 놓고 이 또 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뭔가 하면 이 사대에 대해서 이게 그 우리 송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 쪽 생각과 보수 쪽 생각. 뭐 이건 정말 넘지 못할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한미 FTA도 찬성한 사람이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없으면 중국에서 너무 일방적이 되기 때문에 견제 예, 균형이 거짓이라도 인증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다. 아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종속돼서도 안 되잖아요. 예. 양쪽의 균형을 갖는 것인데 이 사드는
어리석게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카드를 없애버리고 예. 왜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중간에 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패를 안 보여주고. 예. 구정 직후에 예. 예, 저희들 한번 꼭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 나와 주셔가지고 뭐 사드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포부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구정 직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구정 직후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 것도 있지만 100% 일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주적 관점에 따라서 미중을 화해시켜서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지 예. 어느 한편에서 가지고 척을 지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